안녕하세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입니다. GV70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드디어 판매 개시가 시작됐습니다. 판매 개시는 2024년 5월 8일 8시 30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 일단은 차량 가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디테일한 거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먼저 가솔린 2.5 터보 1륜 기준으로 했었을 땐 가격이 5,380만원, 스포츠 패키지를 진행한다면 315만원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3.5 터보의 1륜 기준으로 했었을 땐 5,93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스포츠 패키지로 진행을 한다면 335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판매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완료된 차량은 언제부터 출고가 되느냐, 아직 공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지는 5월 4주차 정도 때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공지가 나온다면 제가 또 영상으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의 GV70에 발주를 넣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페이스리프트 되는 차량으로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변경하는 그 절차가 컨버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컨버전의 대상은 당연히 기존 계약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오늘 기준으로 해서 바로 컨버전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양과 색상 이런 것들을 다 정하시고 난 다음에 5월 13일 월요일 11시 59분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딜러에게 나 이런 옵션으로 이런 색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5월 13일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순서가 딱딱딱딱딱딱 정해지는 거죠. 순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컨버전을 빨리 하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들이 GV70을 진행하겠다고 계약을 넣어놨었던 그 날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열이 쫙 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누가 계약일을 빨리 넣는지를 선택해갖고 순위가 쫙 매겨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을 선택한다 그러면서 어반 브라운과 프로즌 그레이 투톤 내장 컬러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이 차량은 바로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6월 이후에 출고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계약일을 빨리 넣었다 하더라도 이 색상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6월 이후부터나 출고가 될 거다 라는 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했는데 어반 브라운과 프로즌 그레이 투톤 내장 컬러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만 6월 이후에 출고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하고 2 차이가 뭐냐면 천연 가죽이냐 킬팅 가죽이냐 요 차이인 건데, 제가 볼 때는 천연 가죽에서의 요 색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컨버전 진행하시는 거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서 확정을 딱 찍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변경을 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그 계약이 상관없이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번 컨버전 5월 13일 월요일 오전까지 진행되는 이 컨버전 기간 동안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확정하시고 그 다음에 출고가 되기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고요. 네, 가격표 안내해드리는 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